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무버 시간입니다. 이번 이슈는 바이오 관련해서 하반기 총정리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사실 오래되고 바이오 관련주들 급등하는 종목들 많이 나왔었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500% 넘게 급등세를 이어가기도 했고 삼천당 제약도 200% 넘는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그 외에도 어떤 종목들이 이슈들이 있을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떤 모멘텀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짐펜트라 매출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가 나오면서 연초에 한번 주가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지난 몇 달 동안은 박스권 구간에 주가가 갇혀있기도 했는데요. 3분기부터 본격화되는 짐펜트라의 매출 기대감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제 8월 달에 FDA 허가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해당 기대감으로 오늘도 장중에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음 한 달 동안도 주가 변동성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일단 FDA 전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종목도 지켜보시죠.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이제 흑자 전환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치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되려 주춤하는 모습이 조금은 나오기는 했지만 자회사의 본격적인 흑자 전환과 함께 또 하반기에 우리가 지켜볼 종목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세 가지 종목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쪽도 있습니다. 현재 대웅제약과 함께 판매 계약이 3분기부터 매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고점 이후에 최근에는 좀 가격 조정이 나왔었죠. 종근당 쪽도 하반기 우리가 지켜볼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K 이노행 같은 경우도 신고점 돌파까지는 아직까지 좀 힘이 부족한 모습이 계속 나왔는데 미국에서 임상 3상 데이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현재 국내 바이오 많은 기업들이 임상 3상 과 관련된 결과 발표를 올해 말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HK 이노웬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급격한 주가 상승이 나오진 않았던 만큼 주목받지 못했던 제약주로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만 꼽아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집중하시겠습니까? 사실 이제 미국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이 100%의 확신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 상당한 수혜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앞서 종목별로 확인을 해봤지만 이번 하반기에는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개별주들의 이벤트와 함께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 거기에 R&D 모멘텀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하반기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